저는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생긴 태극기를 바라보며 이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자작시로 오늘 태극기에 대한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걸로 안 되면 내 걸로 찍어드릴게요.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은 나의 가슴에 있도록 뜨거운 가슴이 폭발쳐 오르는 것은 다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랑이 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아라리 대를 연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오로지 대한의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새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2016년도를 아름다움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주듯 태극기의 사랑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선생님, 대한민국의 뜨거움을 알렸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사랑으로 깊어지는 그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듯이 아침에 일어나는 벅찬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며 맑은 눈빛 속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태극기의 사랑으로 온 세계에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아, 자랑스러운 태극기여, 대한민국의 빛을 비추며 아름다움을 영원히 영원히 비추리라. 감사합니다. 태극기 사랑이었습니다.